같이 한번 그 재능 문제 한번 봅시다. 납득이 가는 문제가 있고 안 가는 문제가 있거든. 그렇게 문제가 좋지는 않은데 실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번 질문? 제목 문제 지금 볼 거다. 질문 나온 거. 22번 질문. 이거는 나는 맞출 수 있었거든? 근데 너는 아마 못 맞췄을 것 같은데 답이 1번이야, 1번. 왜 1번이냐? 일단은 이 22번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 22번 질문의 중심 문장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In today's, 오늘날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 다음에 그 장기적인 관계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한 번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대상과 거래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윈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라는 게 fast는 부사죠. 빠르게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협상의 기술만이 수용된다는 거잖아, 오늘날에는. 그럼 선택지 1번, 아트가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란 뜻이 있거든. 일상의 협상의 기술. 그러니까 윈윈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엔 일상의 협상에 있어서. 아트가 예술뿐만 아니라 기술이란 뜻이 있고, 이건 아마 많이 못 맞췄을 것 같고, 근데 이거 1번을 예술로 해석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일상의 협상의 예술? 이게 뭔 소린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면 부작용이잖아?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에 부작용이 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지우고, 이거는 그 답으로 헷갈릴 것도 없고, 사실 2번은 그냥 지워지는 선택지고. 3번, 전통적인 접근법? 회사 간에 협력하기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글쓴이는 지금 부정적인 거 알죠? 그 다음에 4번, rare transaction? 거의 없는 거래와 one of man은 한 번의 감정적인 거래? 이게 뭔 소리야?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한 번 거래할 때는 감정적으로 거래를 한대.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택지조차. 5번, 상호 의존성과 현실에 변화하는 측면. 뭔 소리지? 여하튼 니고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5번을 고른 사람은 아마도 인터디펜던스 때문에 골랐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상호 의존하고 있고, 잘 모르겠어요. 5번도 애매해. 그래서 1, 2, 3, 4, 5 중에 1등을 고르자고 하면 1번이 가장 적절하고, 이거는 맞출 수 있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32번, 그 프라이마토지스트 나오는 거 있죠? 영장류학자 프랜스 듀월이라는. 이것도 참 그냥 지우고 싶은 문제긴 한데 출제자는 답을 3번으로 했더라고. 근데 썩 와닿진 않거든? 1번이랑 3번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1번부터 한번 읽어보자. 어떻게 언어라는 게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냐? 과학과 사회에 있어서.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프랜스 월의 관점,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대한. 뭔 개소리라고 싶은 걸까요? 여하튼 과학자들이 동물의 능력이라는 거를 되게 업신여기고 등한시 여긴다는 거잖아. 인간이 동물이랑은 다른 존재라는 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봅시다. 일단 출제자는 답을 3번으로 고른 거. 근데 그냥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3번? 이것도 못 맞췄을걸? 이건 그냥 답을 안 알려주는 게 나을 정도인데. 출제자는 답을 놀랍게도 1번으로 골랐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출제자랑은 상관없이 이 중에 굳이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4번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디스렉시아가, 디스렉식, 그 난독증 환자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3, 4번이 헷갈린다는데 3번을 보면 3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예측하지 못한
독서 습관의 습관이 익스팅션이면 종말이나 멸종이잖아.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독서 습관이 없어진 건데? 난독증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 습관이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지문과 반대 내용이고. 왜냐면은 그 본문 밑에도 세 번째 줄 봐봐. 더 패턴 있잖아. 핑크가 발견한. 뭐였냐면 모든 그녀의 피 실험자들이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일부 개인적인 그런 흥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익스팅션 되겠어? 리딩 헤비츠가 패셔너타다잖아. 열정적이라는데. 그럼 선택지 4번이 굳이 답이 될수 있는 이유는 성공적인 개인들의 읽기 전략이라는 건 결국 그들이 흥미 있어하는 분야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나마 4번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지 1번 보면은 난독증의 놀라운 연결성? 평생의 학습에 있어서? 어떤, 뭐야? 뭔 말하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 난 4번이 더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4번. 우리 13번의 답을 4번으로 하자. 그 다음에 14번은, 아, 이것도 못 맞췄을걸? 개인적으로는 굳이, 아, 이건 답이 없어, 사실. 이거 굳이 답을 만들자고 하면 선택지 2번에 Measuring self worth solely by competence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출제자는 답을 4번으로 했거든? 수양을 기반으로 한 자기의 가치? 뭔 소리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 구글링 네이버 번역기로 선택지를 한것 같은데,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위험성. 근데 뭐가 위험하냐면은 좁게 정의하는 게 위험하대. 코오퍼레이션, 협력을. 코오퍼레이션도 얘 컴피턴스는 어빌리티로 바꾸면 답이 안 되죠. 그래도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왜 답이 안 되냐, 이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코오퍼레이션을 컴피턴스로 바꿔도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든 정의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 밑에서 몇 번째 줄 보면 돼? 네 번째 줄이죠. However. 거기부터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글쓰기는 상관하지 않아. 그거를 뭐 지적 능력으로 보든 운동 능력으로 보든 외모의 그런 뛰어남으로 보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주절이잖아.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이 유일한 디터미넌트, 그 평가 요소가 된다면 자기 가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은 역시나 코오퍼레이션을 컴피턴스나 어빌리티로 바꿔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정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선택지 2번, 자기 가치를 측정하는 거 오직 퍼포먼스, 어빌리티, 컴피턴스에 의해서만. 여튼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그나마 답을 꼽자고 하면 2번을 퍼스널리티를 컴피턴스나 어빌리티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 다음 18번? 38번 질문에도 38번? 이거는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 나도 1번이랑 3번 중에 헷갈렸는데, 결국엔 3번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뭔것 같냐면, 결국에는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고 합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선택지 1번 보면 그 전략이죠.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 감 어디서 온다. 어? 뭐 찾는 거 있는 거야? 1번, 전략이죠.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 역할을 관리하는 전략? 너의 직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있고 타이핑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 혹은 팀장이나 부하 직원? 사장?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건지? 1번은 결국에는 바운더리가 직장에서의 역할을 관리하는 전략이니까 이건 회사에만 국한되는 거고.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팅 하면은 항해하는 거죠. 탐색하는 거죠. 일과 삶의 경계를 탐색하는 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과 그 삶이라는 것을 분리시킬 건지 혹은 합칠 건지. 근데 디지털 에이지가 나온 이유는 그거 같거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other individuals부터 한번 봐봐. 다른 개인들은 선호한다고 하잖아. 통합하는 것을. 일과 가족의 역할을 하루 종일. 근데 이것이 수반한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려면은 계속해서 텍스트 메시지 교환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 그래? 이메일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서 디지털 에이지라는 걸이 사람은 뽑은 것 같아. 선택지 3번의 디지털 에이지가. 되니? 그래서 문제가 좋진 않았지만 몇 개는 풀만 했다는 거. 답은 지금 단톡방으로 보내줄 테니까 또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20번 보면은 한줄 정리.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From see, 보고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부모의 액션, 그 행동을.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 그 과학, 여기서 페이퍼는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과학 논문이라는 게 유용하다 혹은 완전해진다. 근데 조건이 있어. 과학 논문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유용하고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오직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었을 때 그러는 거죠. 그것의 독자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when, it에서 is 지칭하는 건 scientific paper고. 그 다음에 22번. 오늘날 상호 의존적이고 같은 대상과 여러 번 협상하는 세상에서 양측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즉 윈윈이 되는 리절트를 도출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표 단어 윈루즈 니고시에이션 하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거니까는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 그 다음에 밑에 윈윈 아웃컴은 둘 다에게 유리한 결과죠. 둘 다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3번에 플러스 앤 콘스 하면 장단점이라는 뜻이 있고 찬반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도 내신에서 선택지에 출제된다는 거거든. 그 문화 다양성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노동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죠.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cultural diversity죠. 문화 다양성의 영향력. 근데 이게 또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 그 다음에 24번. 우리의 사회라는 게 또한 형성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빌딩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다가 원래는 수렵 채집하다가 이제 농경을 시작한 사회가 있었죠. 29번. 언라이크는 대조죠.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달리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조언을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의 프로페셔널스, 전문가들에게. 30. 네세서티는 명사로 필요성이란 뜻이죠. 아이들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죠.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감정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왼부터는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이사를 할 때. 31번. 확실히 하랍니다. 메이크 쇼 오른쪽에 네모가로가 이제 생략,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잖아. 뭐를 확실히 하냐면 너의 결정이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도록 확실히 하라는 거죠. 감정이나 불안이 아니라. 괜히 그 비행기 타면은 불안해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실제로 팩트나 로직을 따져보면은 비행기가 훨씬 사고가 낮잖아. 비교도 안될 만큼. 그러니까 감정이나 불안감에 기반하지 않고 팩트나 로직에 기반해서 결정을 해라. 32번. 일부 과학자들은 기술적인 용어나 언어나 텀은 용어,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경시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능력을. 그 다음에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우월성을 그들에 대한, 누구에 대한 우월성일까? 데미지 칭하는 건 뭐냐? 애니멀스죠, 애니멀스. 그 경시하다, 얕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내신 선택지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모의고사 40번식으로 출제가 되면. Look down on이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거니까 얕보는 거거든. Underestimate는 자주 봤죠. 과소평가하죠. 얘 반의어는 under를 뭘로 바꾸면 돼? over로 바꾸면 되죠. 그럼 과대평가하는 거죠. over, over,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33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자주 봤던 거.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학생들에게 제공해라. 관련된 텍스트를. 근데 이 텍스트라는 게 그들을 흥미롭게 하겠죠. 데미지 칭하는 건 스튜던트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관련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는 거냐면, keep은 여기에서 keep, find, leave 문형이잖아. 그러니까 댐에 네모가로 치고 engaged랑 achieving에 물결 표시하면 되죠. 그들이 그쵸? engaged, 집중하고 성취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 딕슬렉시 난독증 환자 나왔던 그 질문에 관련된 한줄 정리고. 34번. 우리의 자기가치라는 게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solely, only랑 동의하죠. only랑. 오직 우리의 그한 가지 능력에 의해서.
35번. 어떻게 고통과 신경이라는 게 워크는 작동하다? 작동을 하냐? 보호 작동 원리로서 우리의 몸이 그다음 뒤쪽. 원자와 그 결정의 형성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배열은 뭐를 지칭할까? 무엇의 다양한 디스플레이냐? 크리스탈이겠죠. 크리스탈 맞죠? 크리스탈, 그쵸? 크리스탈의 다양한 디스플레이죠. 그 내가 이미지 보여줬던 거, 그쵸?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37번. 커다란 빈 상자에 기타초를 튕겼을 때 강한 진동이 고막으로 가는 과정. 38번. 어떻게 일과 가족을 매니지할 거냐, 관리할 거냐, 세퍼레이팅, 분리시키거나 혹은 통합시키거나. 39번에 그 단어도 꼭 갖고 가라. 컴플먼트, 컴플리먼트. 형용사는 발음이 똑같거든? 컴플리먼트. 멘터리로. 컴플리멘터리. 근데 위쪽에 있는 보완하다는 컴플먼트고, 칭찬하다는 컴플리먼트야. 보완하다는 컴플. 먼트, 칭찬하다는 컴플리먼트, 컴플멘토리인가? 발음이 그러면 다르네요. 컴플멘토리, 컴플리멘토리. 그 다음에 40번. 약간의 디비에이션, 일탈, 벗어남 있잖아, 드레스 코드에서. 그게 실제로는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 뭐 평가될 수 있다. 빨간색 스니커즈를 입은 교수나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맨 사람을 연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밑에 그 탄소 배출의 감소를 위해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더 중요하답니다. 생산 방식을 고려하는 게. 그 다음에 이동의 모드죠. 그 다음에 적재량의 크기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이동되는 거리가 아니라 traveled는 뒤에서 앞으로 디스턴스를 수식해 주는 거죠. 굳이 복원시키면은 디스턴스랑 traveled 사이에 위치 이즈가 생략된 거고. 되냐? 된 건가요? 그럼 우리 변형 문제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변형 문제.